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바로 나치 친위대 최정예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리면서입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시킨 살아있는 악마,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낸 장본인이었던 아이히만이 마침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잡힌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5년 동안이나 세계의 눈을 피해 숨어 지냈던 아이히만. 그런 그가 첩보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체포되자 이는 세계적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날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아렌트.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최초의 여성 전임 교수로 정치 철학을 가르치던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나치에 붙잡혀 아우슈비츠로 이송될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도망쳐 미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 이후 그녀는 전체주의 체제를 연구하고 비판하는 데 일생을 쏟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소식을 들은 한나 아렌트는 이스라엘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이자 모든 유대인들의 적인 아이히만이 죄를 심판받는 자리, 그 자리에 반드시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특파원 자격을 얻어서 그의 재판에 참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악마의 실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무려 15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장에 서게 된 아이히만. 무려 500만 명을 학살한 사람. 그런 악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렌트의 이런 궁금증은 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인상을 가진 남자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얼굴을 하고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아이히만. 재판 과정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아렌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은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4명의 자녀들을 둔 좋은 아버지이자 부하들에게는 친절한 상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유대인 친구들과 유대인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 중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받은 일을 성실히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에 재판 관계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듣고 의문을 가지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못했습니까? 아이히만은 아주 떳떳하다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연합군이 독일의 도시를 공습해서 여자와 어린이, 노인을 학살한 것과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제게 지휘권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명령을 받았기에 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군인으로서 복종에 헌신하는 삶이 안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식은 사람이 생각할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부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면 될 뿐입니다. 만약 제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거기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이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송한 배달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자신의 의지로 한 일이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공직자의 서약을 한 사람으로서 이 의무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을 받은 것이기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칸트의 의무론을 인용해 관중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제시했는데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원칙 내지는 원리가 언제나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과 규칙의 원리 내지는 원칙과 동일하도록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아이히만은 이렇게 칸트를 인용하면서 자신이 비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군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건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도덕적 의무이자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칸트의 의무론까지 인용하면서 자신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아이히만 앞에 관중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에게는 유대인들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도 아니었습니다. 나치당의 정강정책도 몰랐던 그가 친위대에 가입하게 된 것은 순전히 친구가 권해서였고 그렇게 군인이 되어서 열심히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아이만은 자신의 의무에 따라 명령을 지키고 법을 지키며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수어 명의 정신과 의사들은 아이만의 정신 상태를 검진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만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최소한 그를 진단하고 나서 혼란에 빠진 나보다 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의 아내, 아이들,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그의 전체적인 정신 상태는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기까지 하다. 아이만에 대한 재판은 국제적인 관심 속에서 8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61년 12월 15일, 마침내 판결이 나옵니다. 사형. 이스라엘 재판장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에 관여한 아이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모든 재판 과정을 관찰한 후 책 한 권을 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역작을 통해서 아렌트는 아이만의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사실에 기반하여 관찰하며 그녀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만은 파괴적인 사상에 젖어있는 나치 광신악마가 아니었다. 우리 모두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들은 정신병자나 미치광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등에 의해 자행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순응함으로써 타성에 젖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선악 구분이 무뎌진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아렌트는 아이만을 악인으로 입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동기만 있었습니다. 아이만의 내면은 다른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고 심지어 준법정신 등의 차원에서는 모범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만은 그저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특별히 근면성실했을 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명령을 수행했기에 승진을 거듭해 나치 최고위급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렌트는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가 그 시대 최악의 범죄자들 중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은 바로 생각의 무능이었다고. 그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을 뿐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아이만은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다수가 만든 질서와 권위에 순응했고 그렇게 타성에 젖어들어서 스스로의 도덕 판단과 선악 구분을 멈췄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옳고 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의 생각 자체를 마비시키고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의 무능이 아이만을 무려 500만의 생명을 사주로 내몬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주의의 광기로든 뭐든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은 생각하는 것뿐이다. 악의 평범성과 생각의 무능, 곱씹어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놓이면 거대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50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이송시켰던 아이만의 끔찍한 행위는 그의 내면에 있는 어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었기에 나치 집단의 타성에 젖어서 일어난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려는 의지를 잃는 순간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나치 독일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일까요? 전체 속에서, 집단 속에서, 군중 속에서 이 거대한 여론이라는 타성에 젖어서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멈추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여론을 휩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무능에 빠집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다 다수 여론을 따라가며 여기에서 소속감과 안도감을 느끼려 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만든 것은 그 어떤 특별한 악이 아닌 바로 생각의 무능이었습니다.